태담이 씨. 난 태미야. 당신은 소심한 타자입니다. 오, 레퍼토리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했니? 아웃당할까 두려워 배트를 휘두르지조차 못하죠. 계속 망설이기만 하면 당신은 결국 패자가 됩니다. 그러니 용기를 내 휘두르세요. 아웃당할 수도 있지만 홈런을 칠 수도 있답니다. 지금은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. 이제는 승부를 걸 시간입니다. 코스가 좋은 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. 온 힘을 다해 휘두르세요.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. 그러면 무슨 의미냐고 묻겠지? 의미. 의미라.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의미? 아, 어떡할 것 같아. 아, 말자 말아.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. 당신은 소심한 타자입니다. 아웃당할까 두려워 배트를 휘두르지조차 못하죠. 계속 망설이기만 하면 당신은 결국 패자가 됩니다. 지금 수영 씨 집 앞이에요.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요. 우리 함께 손을 마주 잡고 Would you take a step with me? 마치 뻔하죠. 너무나 뻔한데. 필요해 보여서. 이거 돌려줘야 돼? 그럴 리가. 고마워. 말도 안 되게 예쁜 거죠. 근데 그건 내 눈에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꼭 그런 식이죠. 그런데 뭐 문제는 없어요. 저는 그냥 한 걸음 빠져 있으면 돼요. 아무래도 이번 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.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싫어해요.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건 위험 요소일 뿐이니까요. 과거에도 지금도 구견수는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. 구견수를 처음 본건
아니,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. 누가 먼저 좋아했건 결국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놈이 되어버렸는데, 그래서 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. 선을 넘지 않기 위한 계획. 계획은 간단했어요. 김지영, 나 버텨 주자. 우연의 상황은 최대한 차단하기. 아, 헤아렸어? 그런 말엔 또 속지 않기.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. 영수야! 그리고 천천히 잊어버리기. 왜 왔어요? 보고 싶어서. 미안해, 너무 늦게 와서. 이 사람 뭐지 싶다. 내가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매달릴 때는 꿈쩍도 안 트니. 마음이 좀 선선해지니까 이제 또 오네. 미안해. 우린 진짜 아닌가 보다. 타이밍이 진짜 안 맞아. 다 끝났으니까 여기 오지 마요, 이제. 내가 잘못했어. 잘못 생각했어. 다시는 너한테 짜게 굴지 않을게. 다시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할게.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 안 놓을게. 나도 다시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할 거예요. 그쪽 놓기로 했거든요. 났어요, 이미. 화난 거 알아. 내가 지금 튕기는 걸로 보이나? 나 좋으면서 튕기고 그러는 거 잘 못하는데. 나도 너 좋아하는데 억지로 밀어냈던 거 다 알잖아. 억지로 밀어내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, 이제. 내가 그쪽한테 갈 일 없으니까. 저기 시작해요, 곧. 남자친구분이 아직 안 오셨구나. 그댄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. 너 뭐야? 표정 감출 순 없어.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?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.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. 그래야 운명이다.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. 그러나 운명은,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.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.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.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.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. 보여준다 했지.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. 잠깐 보자고? 그래, 어디로 가? 생각한다고. 미안, 갑자기 일이 생겼다. 다음에 보자.
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빠질 듯 라라라라라라. 밥 먹자. 오늘 너 생일이잖아. 이따 저녁에 약속 없으면 나랑 밥 먹어. 내가 같이 먹어줄게. 약속 있다. 소개팅 하기로 했다. 다음에 하면 안 돼? 내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못 미뤄. 다음에 먹자. 그래, 알았어. 소개팅 잘해. 간다. 고백하지 마. 나는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. 오래 본 친구인데 고백하면 많이 어색해질 거야.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. 나 좀 민망해서 한 번만 쓱 빨리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. 너 사고 났을 때 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? 고백할 걸. 너 좋아한다고 고백할 걸.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. 그래서 말인데 너 마음 그대로면 우리 사귈까? 대답하려고.